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의 첫 불출마 선언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치 분야 취재를 맡고 있는 김용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최측근 참모들도 모를 정도로 불출마 선언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권 시장의 불출마 선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죠. 네, 대부분의 참모진들은 사전에 권 시장이 불출마를 결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권 시장은 어제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는데요. 이후 중앙당의 불출마 의사를 타진하면서 밤늦게 관련 소식이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권 시장은 그동안 3선 도전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는데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음 시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이른바 깐부가 돼야 한다며 친밀도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결국 3선 도전은 꿈으로 남게 됐습니다. 불출마 배경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기자회견에서도 불출마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대구시장 선거전 판세를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홍준표 의원과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거물급 정치인의 등장과 낮은 지지율이 불출마 결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권 시장은 재선의 현역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수 성향이 짙은 대구의 경우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가 비슷하게 나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홍준표, 김재원, 권 시장 3파전으로 예상되던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홍준표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죠. 논란이 불거졌던 현역 의원과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공천 페널티 완화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권 시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우선 쉬고 싶다면서 여운을 남겼는데요. 기자회견장을 나서는 권 시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쳐서 좀 쉬어야 되고 또 어머님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제가 맞은데 그동안 효도를 못해서 남은 효도도 좀 다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쉬고 싶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시장님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현직 단체장의 불출마 결정, 당연히 선거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건데 두 달 남겨준 대구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권 시장이 3선 도전을 접으면서요. 우선 페널티 논란을 빚은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공천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도중 김 전 최고위원이 예고 없이 시청을 찾았다가요. 직원들의 만류로 권 시장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는 해프닝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들의 난립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홍준표 의원과 김영기 경북대 명예교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출마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요. 모레는 거취를 놓고 고심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시장 출마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밖에 정상환 변호사, 류성걸 의원도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류성걸 의원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 5% 페널티를 감내하고 출마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 시장의 불출마가 경선 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구시장 선거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